그야말로 좌파들은요, 아전 인수격으로 오히려 우리 탈북자 내지는 대북전단을 뿌리는 사람들이 가해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동균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좌파들은 이래서 위선적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야당 시절 때 혹은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아스팔트? 뭐 이런 곳에 있던 시절엔 뭐라고 말했습니까? 표현의 자유가 어떻다,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가 뭐 손상됐다, 등등등등 거리면서 보수 정권을 그렇게 씹어댔던 게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자기들이 이제 힘이 생겼다고 하니까, 이제는 자기들 멋대로 표현의 자유도 재단하고, 이제 북한 탈북단체를 상대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 소식을 전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인물, 경기도 지사를 맡고 있는 이재명의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중간중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이재명이란 인간이 최근에 이 탈북단체를 두고 뭐 현장에서 발견되면 뭐 체포를 해버리겠다. 이런 강경 발언까지 쭉쭉 쏟아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이재명이 23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인터뷰한 내용이 지금 또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25일, 6.25죠. 25일 전으로 지금 탈북자 단체 측에서는 지금 대북 전단을 대량으로 살포할 수 있다. 뭐 지금 이런 말들이 종종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북 전단 살포하는 그 단체들, 지금까지는 국가 권력이나 이런 걸 우습게 봤지 않느냐? 이번 기회에 원칙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라면서 지금 탈북자한테 대한 강경 대처를 지금 주문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난날 현장에서 발견되면 체포하겠다고 떠들었던 이재명답게, 뭐? 지금 탈북단체에 상대로 저 사람들 국가 권력을 아주 우습게 본 사람들이네. 이 사람들 이번 기회에 아주 제대로 잡아야겠어. 라고 지금 사실상 탈북단체를 겁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관련 단체에 대해서 자금 출처 조사를 하겠다. 하여튼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 좀뭐 마음에 안 들면요, 꼭 자금 출처로 따져요. 이 인간들 이런 불순한 태도로 보이고 있어? 이 불순한 짓거리를 어떻게 할수 있지? 누가 뒷배경에 있는 거지? 누가 돈줄 역할을 하는 거지? 또 이런 식으로 프레임 걸어가지고 또 한번 공격을 해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금 출처 조사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재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 인권 운동을 빙자해가지고는 실제로 북한 인권 개선은커녕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고 갈등 대결 국면으로 만들고 있다. 즉, 그 탈북자 단체들 말로는 북한 주민 인권 개선한다고 해놓고 너희들 때문에 오히려 남북 관계가 더안 좋아지고 있어라고 지금 역정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도대체 이 짓거리를 대체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닌 것은 분명한데 누가 이 짓을 하라고 돈을 대준지 이거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냐면서 지금 북한을 향해서 전단을 뿌리는 이 행위에 대해서 이런 짓이라고 말하면서 이거 누가 하라고 돈 대주는 건지 이거 찾아봐야겠다. 결국 지금 엄하게 자금 출처까지 들먹이면서 협박질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남북 간 갈등을 조장하고 대결 구도로 몰아가서 이익을 보는 누군가가 있다. 그 측면에서 이거 반국가적 행위이기 때문에 좀 불온한 자금이고 조사해야 된다. 야. 언제부터 탈북단체의 이 대북전단 활동이 반국가적 행위가 되어버렸습니까? 그러네요. 아니, 대북전단은 뭐에 있는 겁니까? 말 그대로 북한 주민의 인권, 북한 주민들이 지금 모르고 있을 김정은 정권의 참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좌파가 들어서니까 이제 이게 반국가적 행위라고 지금 들먹이고 있습니다. 협박도 이런 협박이 없는데요. 그러면서요, 이 삐라 내용을 가지고 또 시비를 걸어요. 아니, 그 삐라를 보면은 나만의 우월함을 선전하거나 북한의 어려움을 알리고 탈출 루트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 만나서 무슨 뭐 불륜행위를 했느니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 결국 상대방을 자극해서 총속에 유도하는 내용 아니냐. 북한 자극해서 남북 대결 구도를 초래하는 것들이라서 이거 사기다. 그래서 자금 출처 조사가 필요한 거다. 이렇게 지금 마무리한 건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뭐 소위 말해서 뭐 불륜행위 들어갔단 게 얼마 네. 전에 저희가 보냈던 뭐 리설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리설주만 넣어서 보낸 게 아닐 거예요. 또 1달러짜리 2천여 장도 보내고 있고요. 또그 안에 김정은 정권의 참상 그리고 대한민국의 우월성을 강조한 소책자 이런 것도 다 보내는 거거든요. 당연히 들어가죠. 그게 메인인 거예요. 아, 근데 그리고 하나 또 문제가 있어요. 탈출 루트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B라의 탈출 루트를 가르쳐 주면요. 그 탈출 루트가
막힐 수밖에 없어요. 저거는 아리 켜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이 사람은 참 생각하는 게 단순하신 건지, 아 누가 미쳤다고 걷다 탈출을 틀었어. 탈출을 또 걷다 쓰면 씨 나 잡아가 주시오 이거 하는 거 더 됩니까? 하여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소리를 하고 계신데, 어쨌든 이 사람은 지금 신기가 불편한 거예요. 아니 근데 본인이 불편할 이유도 없지. 대한민국 국민 아니세요? 아니 거기에 리설주 어쩌고저쩌고가 들어가든 현성월 어쩌고저쩌고가 들어가든 알 게 뭐야. 근데 왜 거기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그런 내용을 넣을 수가 있어. 그거 하니까 북한 자극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보내면은 북한이 총 속에 유도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요. 저는요. 이런 것들이 총을 속에 유도한다는 이재명의 발언이 더 황당합니다. 이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예요. 길 가는 여성이 있는데 치마가 짧다. 근데 그 치마 짧은 여성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너 왜 이렇게 치마가 짧아? 너의 그 치마 짧은 모습이 성범죄를 유도해. 그러니까 너 치마 짧게 입지 마.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런 무식한 비유랑 지금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야! 대북전단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 이런 대북전단 행위를 하면은 북한에서 총을 쏘게 유도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북전단 살포하지 마. 똑같이 길 가는 여성한테 너 치마가 짧아. 너 치마가 짧으면은 이거 강간을 유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치마 그렇게 짧게 입지 마. 그거랑 지금 똑같은 말을 나름 정치인, 선출직 공무원의 사람이 지금 떠들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그리고요. 아니,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언제는 쟤들이 이유가 있어서 총을 쐈습니까? 그러니까요. 쟤들은 근거가 있어서 총을 쏜 적이 없어요. 북한에서 지뢰도 받을 때 이유가 있어서 지뢰를 묻은 게 아니에요. 북한에서 고사포를 쏠 때 괜히 이유가 있어서 고사포 쏜 게 아니에요. 근데 뭘 갑자기 뭐 총을 쏘게 유도한다는 둥, 이유를 뭐 만든다는 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대북전단에 대해서 압박을 간다? 저는요, 이런 이재명의 황당 주장, 당연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반국가적 행위다, 뭐, 사기다, 이런 말 하는데요. 본인이야말로, 지난날, 뭐, 검사 사칭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엮여 있지 않습니까? 본인 처신이나 잘하시지, 뭘 이런 걸로 지금 대북전단 단체를 압박한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박창훈 부장이 법을 좀 알잖아요. 네. 경기도 지사가, 네. 저런 식으로 수사를 지휘할 거나 지시할 수 있나요? 없죠. 당연히 없죠. 왜냐면은 선출직 공무원의 한계에 이제 있는, 한계 밖에 있는 건데요. 뭐냐면은 일단 경찰권을 지휘할 수 있는 건 일단 경찰청장, 그리고 경찰청장 위에는 행안부 장관, 그 위에는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개 도지사 따위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지 저는 당최 이해할 수 없고요. 도지사 따위가 이런 식으로 월권하는 것이 바로 이 민주당의 정서고 친문 그리고 이 좌파들의 행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모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고, 이재명은 즉각 사퇴하고 그리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되지 않나. 아 물론 이제 조만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도지사직도 날라가고 빚을 또 수십억 지게 생겼는데, 아 그것을 볼 때 이재명이 얼마나 지금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오발을 떨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한약재 중에서는요 최고 주의를 차지하는 게 이 녹용이라고 한다면 녹용의 버금가는 위치에 있는 것이 동충하초와 바로 홍삼입니다. 기존 녹용 전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릴 수 있는 건강 보조식품이라는 점을 우선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홍삼과 사실 녹용이 사슴이 생장하기가 가장 최적지가 바로 아바이스크 농장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예로부터 자랑하던 물품이 있습니다. 바로 파낙스, 만병통치라는 라틴어가 붙어있는 인삼의 생산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데, 이 대한민국에서도 특히 금산 지역 같은 경우는 인삼을 키우기가 매우 훌륭한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예로부터 금산 인삼 무척 유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인삼보다 홍삼 같은 경우는요, 인삼을 쪄서 빨갛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홍삼 아니겠습니까? 훨씬 더 영양 성분이 풍부하다라고 합니다. 금산 홍삼과 아바이스크의 농장의 녹용이 만나서 퓨전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구전 녹삼. 그것도 신의 한 수 단독 특가 3박스 90개요, 90개. 이 90개를 24만 8천 원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진기한 기회인 게 무엇이냐면, 지금 최초로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신의 한수에서 최초로 한정 물량입니다. 1000박스가. 오직 신의 한수만 제공을 하고 있고 정상가에서 무려 40%를 할인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처음 드시는 분들이 이번에 구전 녹삼을 시작을 하시고 3박스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박스는 내가 먹고
두 박스는 감사한 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분 같은 경우도 구전녹삼 한 박스를 받으면 얼마나 흐뭇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디자인이 무척 이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선물로서의 가치도 매우 높고요. 1000박스 한정 판매 구전녹삼 3박스 90호에 24만 8천원 이것은 정말 놓치기 힘든 기회입니다. 구전녹용 최초로 드디어 녹용과 홍삼을 모두 담은 구전녹삼이 출시되었다라고 하니까요. 시청자분들 지금 바로 023897777로 전화하셔서 주문하시면 정말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박스 해갖고 24만 8천원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아, 여기다가 여기 요게 또 뭐냐 장바구니 아닙니까 장바구니. 와. 이렇게 장바구니까지 예 신의하에서 장바구니까지 드립니다. 아, 그래서 장바구니가 힘내라 나오는데? 대한민국 힘내라 우리 가족 예 와. 장바구니까지 신의하에서 장바구니까지 이렇게 드리니까요. 이게 구전녹삼이라고 써 있고 구전녹삼 태극기 있고 멋있네요. 예, 요거까지 드려서 다 포함해서 24만 8천원 389-7777 지금 빨리 전화 주셔야 돼요.